MTV 조선은 15일 오후 10시 음악 쇼 미스터 로또를 방영한다. 트럭스타들이 출연해 노래방 대결을 펼치고 우승자는 일명 로또 당첨 기회를 잡아 그 특전으로 팬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방송이다. 이번 방송은 박터지는 가 특집으로 꾸며진다. 트롯 황태자 박성철, 록의 전설 박완규, 트롯 재간동이, 박구윤, 트롯 짐승도의 박관우 등 그야말로 박터지는 출연진이 황금기사단 임명으로 총출동해 톱7과 노래 대결을 펼친다. 박구윤님과 박상철님은 박서진 가수님이 어려운 시절 도움을 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서진 가수님의 곡들을 작사, 작곡해 주시기도 하셨더군요. 이번 미스터 로또에서 박서진 가수님이 이분들과 함께 하는 무대가 든든하고 훈훈할 것 같아 기대됩니다. 박서진 황금기사단 단장님, 오늘도 멋진 무대와 대활약 기대할게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무대에서 현철의 노래를 부른다. 이날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예고 영상 속 박서진은 노란 의상을 입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I Love You다. 이 노래는 트로트 가수 현철의 노래로 발표 이후 많은 이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박서진이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의 무대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금기사단 단장 박서진은 특히 톱7 박지현에게 본격 대결 전 파격 제안을 한다. 톱7을 배신하고 황금기사단으로 합류할 것을 제안한 것. 3연승 이후 2연패 늪에 빠져 황금기사단을 이길 만발의 준비에 나섰던 톱7은 우리의 전부를 가져가냐? 며 절규한다. 박지현은 그간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대진운이 좋지 않아 비운의 사나이로 불렸다. 그는 과연 톱7을 배신하고 황금 사나이로 갈 것인가? 두 팀의 박지현, 데려오기 쟁탈전 결과는 방송에서 공개된다. 박서진 가수님이 행복한 국민 가수 되시길 응원합니다.